빨간색 총을 다니니까 또 훨씬 더 볼륨감 커 보이고 좀 멋있긴 하네요, 그렇죠? 앞가슴 파츠까지 열어주니까 또 멋있네요. 이 친구는 반면에 프로포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적할 게 없고요. 굉장히 쨍하고 예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센티넬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엄청 반가워하실 만한 녀석들 철인 28호 FX 그리고 블랙옥스 되겠습니다. 구매를 해놓고 저쪽 어디 구석에 있던 게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꺼내봤고요. 가격대는 두 개 다 3만엔 후반, 중반. 박스 크기는 그쵸. 블랙옥스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높이나 넓이는 똑같아요. 철인 28호 FX는 우리 세대 때인 것 같아요. 92년에 이제 원작은 나왔고 우리나라는 94년인가 96년쯤 이제 중반쯤에 나오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네, 만화 영화로 봤었던 기억이 있고 저희보다 이제 형님 세대는 이제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가 아마도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쇼타로. 요 친구는 이제 쇼타로의 아들 마사토. 우리 때 이제 마사토 하면 흑인데 네, 이 죄송합니다. 아빠는 그 로봇을 이제 조종할 때 엄청나게 큰 그 서류 가방 같은 거 이제 열고 이렇게 막 그저 조종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요 친구는 요걸로 요 기억나십니까? 네, 요 변신 요 총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게 원격 조종하는 거죠. 땅! 뭐 소리는 예 엉망진창이지만 블랙옥스는 시계로 변형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뭐 우리 어린 남자아이들의 마음을 참 또 이렇게 설레게 만들었었던 이 철인 28호 FX 시리즈가 또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 돼서 나왔습니다. 옛날 장난감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 빨리 누르세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철인 28호 FX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철인 28호 FX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블랙옥스가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철인 17호죠. 피닉스와 이렇게 합체하는 모습까지도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17호까지 동봉이 돼 있다. 이때 재밌었던 게 우리가 이제 철인 28호가 왜 28호일까 고민했잖아요. 근데 1호부터 다 있더라고. 1호, 2호, 뭐를 지키는 건 2호고 뭐를 지키는 건 3호고 프로토타입은 뭐고 해가지고 28호까지 나왔다. 그리고 또 각국의 로봇들이 있잖아요. 지키는 로봇들이.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넬이 전체적으로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뭐 그리고 크기도 조금 작기는 한데 아. 크기가 진짜 작구나. 아, 생각보다 작아요. 예, 뭔가 그 우리 프라모델 갖고 놀았었던 그런 느낌. 프로포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적할 게 없고요. 뭐 이렇게 도색 자체도 굉장히 쨍하고 예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품들 보여드리기 전에 바로 궁금해하실 DX 시리즈? 네, 그거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크기가 얘가 이제 훨씬 커요. FX끼리 비교를 해보면 색감 자체가 여기는 조금 그쵸 밝은 파란색이라면 여기는 좀 어두운 약간 남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뭐 좀 통으로 움직여주는 느낌. 대신에 이렇게 뭐 미사일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믹들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요 위에 걸 누르면 오! 미사일이 강력하게 나간다. 어릴 때 갖고 놀 때는 이런 게 좋은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살짝 없어 보이는 게 있기는 합니다. 이 친구는 반면에 깔끔하게 이 FX 마크가 앞에 가슴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 노란색 도장도 굉장히 깔끔해요. 근육질의 뭐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가 따로 없죠. 이 초진동 펀치인가? 초자력은 충전인데? 에너지인데? 뭔가 무기를 쓴다기보다는 격투로 적을 해치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뭐 변신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포징 위주? 네, 관절의 이런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동 범위를 좀 한번 해보자면 오, 팔이 그냥 빠지네?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팔을 위로 벌리는 느낌은 이만큼 아예 뭐 360도 돌아가고요. 이것도 빠집니다. 어깨 장갑이 지금 이렇게 좁아져 있다가 여기 하나 넓히고 또 조금 더 넓히고 어려운 말로 디바이드 되어 있다.
안 어렵나요? 앞에 스커트가 완전 젖혀지진 않지만 요 정도 발목 이런 것들도 뒤쪽으로 좀 들어가 지고요. 여기가 뭔가 되게 움직여지게 생겼잖아요. 뒤꿈치 쪽이. 근데 발등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여기 시스템이고 뒤에 여기는 고정이네요. 그 외에 고개도 고개가 이렇게까지 왜 떨어지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야? 이게 변신도 안 되는데. 라이트가 안 들어오나? 이 라이트가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왜냐면은 여기 설명서에는 이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UV 라이트예요. UV 라이트. 헤드 앤 체스트 리액트가 투 블랙 라이트가 들어온다. 요렇게. 자, 불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가슴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눈이랑 이마에 들어오는 UV 라이트가 훨씬 더 좀 쨍한 것 같고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뭔가 주먹 쥐고 딱 올라가는 이 느낌이 좋았거든요. 허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움직여집니다. 좌우 상하 많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틀어지게 네 이렇게 하면 와 훨씬 더 역동적인 포징이 됩니다. 아 멋있네요. 그죠? 오. 자, 파츠는 보면은 이렇게 손 파츠가 손날로 뭔가 날리는 느낌 펼친 손 해가지고 주먹 쥔 손 포함해서 세 쌍이고요. 그리고 피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닉스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뭐 안쪽에 약간 합금이 들어있는 듯한 네 그런 무게예요. 이렇게 펼치고 네, 뭐 아주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피닉스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못 날아. 변신도 못해. 그러니까 블랙옥스가 인기가 좀 더 많은 거예요. 블랙옥스는 변신도 돼. 날기도 해. 날지 않을 때는 이 날개를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딱 접어놓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 완벽하게 접히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뭐 대신에 철인 28호 FX를 이런 식으로 포징을 앞에다가 해놓고 여기 보면은 홈이 있어요. 네. 피닉스 홈에다가 날개를 꽂아주고 뭐 요렇게도 전시가 되기는 하겠네요. 그쵸? 요렇게. 멋있지 않나요? 약간 요렇게 걷는 느낌. 오, 요렇게 전시해도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 괜찮은데? 얘는 이제 빼가지고 다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안으로 접어주고 꼬리를 뒤로 접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홈 있죠? 네, 이 뒤쪽에 철인 18호 FX 뒤쪽에 홈과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확실히 피닉스를 합체를 하니까 훨씬 더 네, 볼륨감이 살아있습니다. 좋죠? 이 친구도 당연히 DX도 있다. 그래서 요 17호를 여기에 결합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등 쪽에 수납이 좀 잘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얘는 단점이 지금 이렇게 허리를 많이 구부려서 뭐 그렇게 뭐 네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니까 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뭐 퀄리티는 뭐 단연 네, 훨씬 더 압도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또 옛날에 갖고 놀았던 그런 DX 감성의 장난감 크기에서 주는 또 이런 느낌은 또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봐야 된다면 뭐 당연히 얘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장터 그런 제 플리마켓 후니버셜 뭐 요럴 때 구매를 했던 애들인데 올림퍼스 참 추억이죠. 이 올림퍼스 제품에 철인 28호 FX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블리스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얘는 총을 들고 있네? 이거 반칙 아닌가? 마사토 총인데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고 네, 이거 빼도 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뒤에는 뭐, 네. 뒤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때는 이제 철인, 이게 진짜 아이언맨이었죠. 그렇죠? 아이언맨 28 FX. 추억입니다. 자, 이어서 블랙옥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특전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그 연결하는 그 차저, 그 전선 같은 게 아마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빠진 걸로 네, 구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뒤쪽을 보시면 또 이렇게 Z모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래서 그런가 박스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아, 두꺼운 이유는 이 뒤쪽에 여기 네, 요 뿔. 요 뿔 때문에 좀 여기가 두껍네요. 그렇죠? 와, 그래. 하, 참.
근데 실제로 그 쇼타로 때 그때 블랙옥스는 진짜 그냥 완전 블랙, 완전 올블랙인데 얘는 사실 뭐 블랙옥스기는 하지만 실제로 너무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멋있다고 생각했던 색상의 조합이고, 블랙옥스의 얼굴은 뭐 철인 28호보다는 사실 좀 못생겼죠. 뭔가 이 약간 악마 느낌? 그쵸? FX랑 조금 크기 비교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확실히 블랙옥스는 좀 날씬한 느낌? 어깨 장갑만 조금 두껍다 뿐이지 팔다리는 조금 더 철인 18호보다 당연히 좀 가는 느낌이 있어요. 뭐 비율 자체는 라이트 헤비급의 얘라면 여기는 딱 미들급. 비행기로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요거는 또 변신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파츠를 좀 보여드리면 악당 기체답게 손톱이 많이 나온 파츠가 한 쌍이 있고요. 다른 모양의 빨간색 총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탠드 세울 때 쓰는 요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한 게 기존의 블랙옥스랑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얘 진짜 오래됐습니다. 얘도 참 제가 어릴 때 실제로 가지고 놀았던 친구예요. 요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 단무지 앞가슴이랑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얘는 참 얼굴이 좀 많이 못생긴 느낌, 눈이 위로 쪽잡아 재진 느낌이 좀 있고, 장갑들은 꽤나 멋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리를 조금 이렇게 좀 펼쳐서 같이 한번 봐도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부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느낌들도 뭐 나름 이때도 구현을 해주려고 했고, 무릎 파츠가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역시나 과할 정도로 위로 쭉 솟아있다. 가장 차이는 이제 뒤쪽인데요. 이 친구는 뭐 변신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되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날개가 이런 식으로 여기 종아리 쪽에 나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등에도 이렇게 멋있게 날개가 솟아있는데 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게 다 빠졌습니다. 이 친구도 뭐 변신을 시킨다면은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아니 날개가 좀 있어야 원래 더 있어 보이는데 날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네, 이렇게 하면 끝인데 여기에 또 얘를 이렇게 올려서 관절을 좀 올려보면요, 어깨 장갑 때문에 팔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고, 등짝을 조금 뒤로 벌려주면은 180도 이상 움직여지기는 합니다. 로테이션은 다 되고요. 무릎의 움직임은 확실히 철인보다는 좀 작네요. 요 설명서대로 하면 초반에 네, 이렇게 양쪽에,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양쪽에 이 빨간색 총을 다니까 또 훨씬 더 볼륨감 커 보이고 좀 멋있긴 하네요, 그쵸? 자, 블랙옥스도 당연히 이렇게 UV 라이트 들어옵니다. 가슴, 그다음에 옥스라고 써있는 요 글자, 그리고 이마 쪽에는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변신을 한번 시켜봅니다. 얘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서 펼쳐준 상태에서 얘를 들어올려서 이렇게 일자로 여기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어깨 장갑을 조금 벌려준 다음에 이 기수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 가운데에다가 머리를 옆으로 이제 돌려서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맞춰서 머리를 해줍니다. 요런 느낌. 앞가슴 파츠까지 열어주니까 또 멋있네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 자체가 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얘 블랙옥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Z 모드로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서 결합해야 되는 거를 조금 올려주고요. 이게 여기가 좀 쉽지 않네. 아, 슬라이딩이 있네. 아, 그러니까. 슬라이딩 기믹으로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도 참 좋습니다. 그죠? 여기에 서로 암수 파츠를 맞춰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올려줘요. 얼굴을 좀 가려주는 요 형태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고요. 어깨를 살짝 닫으면서 얘를 또 닫아줘요. 이거 뭐 변신 그냥 엄청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 어렵네. 자, 물론 제가 네, 뭐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지금 완성을 좀 시켜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맞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뒤쪽이 그쵸? 발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얼굴이 가려지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앞에가 참 입체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괜찮긴 해요. 특히나 여기 앞부분이 진짜 멋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 외에는 이렇게 뭐 주먹이 저 있다든지 종아리 쪽이 약간 이렇게 그죠 원형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느낌이 안 나오긴 하네. 그래도 뭐 이거보다 낫지 뭐 이거보다는. 네. 제가 이 사진으로 보고 박스를 뜯기 전에는 사실 블랙옥스가 더 멋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언박싱을 했는데 또 막상 열고 나니까 전 또 개인적으로 역시나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었던 철인 18호 FX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추억의 최애 캐릭터는 댓글로 소통을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